한국에는 잔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잔치에는 백일잔치, 돌잔치, 환갑잔치, 칠순잔치가 있습니다. 백일잔치는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돌잔치는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환갑잔치는 태어나서 60년 만에 맞는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칠순잔치는 태어나서 70년 만에 맞는 생일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나 1년이 지나면 집안에서는 크게 잔치를 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는 아이들이 질병으로 많이 죽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고 1년이 되면 특별하게 기념한 것입니다. 100일 잔치나 돌잔치에는 다양한 음식들로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100일상에는 다양한 떡이 놓였습니다. 순수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하얀 백설기를 놓고, 나쁜 일 없이 건강하게 자라라는 뜻에서 파트로 만든 수수경단을 놓았습니다. 돌상에는 실이나 연필, 돈, 청진기, 판사봉, 그리고 장난감 마이크 같은 물건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잡는 물건을 보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을 잡으면 오래 살 수 있다고 여겼고, 연필을 잡으면 학자,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된다고 기대했죠. 청진기는 의사, 판사봉은 판사, 장난감 마이크는 연예인을 상징합니다. 아이는 자라서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나이가 되면 특별한 잔치를 엽니다. 태어난 지 61년째가 되는 해에는 환갑잔치를, 태어난 지 71년째가 되는 해에는 칠순잔치를 엽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60세를 넘기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를 축하하고 더 오래 살기를 기원한 것이죠. 환갑이나 칠순잔치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준비합니다. 큰 식당이나 연회장을 빌려서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축의금을 준비해서 축하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한국의 잔치 문화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어떤 잔치가 있나요?